네, 다음 뉴스 키워드는 바로 8만 전자입니다. 삼성전자에게 오늘 안 할 수가 없겠죠. 지금 12월 들어서 흐름이 나아졌고요.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8만 전자까지 올라섰죠. 삼성전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삼성전자가 8만 전자에 올라섰습니다. 네, 네. 맞습니다. 사실 삼성전자는 다 모두를 다 아는 내용이실 텐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서 선정을 했습니다. 사실 삼성전자 오른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마이크론 덕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 외에도 시장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좀 재밌는 거는 그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전기차에 대해서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가 바퀴 달린 데이터 센터와 같다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네. 그런 말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.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많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네, 지금 팔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데 또 일부 투자자 전문가들은 이제 삼성전자의 상승 폭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다.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이렇게 이런 것들 키 맞추기를 하면서 유효하지 않겠냐.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가 좀 회복되는 모습인데 관전 포인트를 좀 짧게 짚어보죠. 네, 관전 포인트는 오늘 종가입니다. 오늘 종가가 이제 8만 원 위로 올라갈 것인지 이게 그러네요. 또 관건입니다. 그래서 8만 원을 다져주면은 이 넉 달 만에 종가가 8만 원에 마감하는 거니까 예. 이런 것들이 투심 회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관전 포인트는 또 이제 내년에 이제 키 맞추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을지 이건 중장기 관전 포인트인데 이래서 이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오른 것만큼 오를 수 있냐 지금 마이크론의 그 주가 그래프를 보면은 삼성전자랑 거의 똑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으로 엮이다 보니까 네. 그래서 마이크론만큼만 오를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부디 오늘 종가가 8만 전자 이상으로 좀 안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보겠고요. 자, 삼성전자까지 얘기 듣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